6월 집단휴진에 참여할 것인지를 묻는 대한의사협회 투표가 54.8%의 투표율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오늘까지 닷새 동안 진행된 의협 전 회원 투표에 유효 투표 인원 12만 9,200명 가운데 7만 800명이 참여했습니다. 투표율만으로 찬반 비율을 알 수는 없지만 의협의 강경 투쟁 태세로 봤을 때 찬성표가 우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 등도 투표 결과에 따르겠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사실상 자영업자인 개원이들은 상대적으로 적을 전망입니다.